어제부터 짚라인 탄다고 막 어떻게 타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설마 오후 4시에 될 줄은 몰랐어요. 우와. 입장. 하늘자전거에서 보이는 모습. 여기 남이섬 걷고 있는데 진짜 나무들이 엄청 울창한 것 같아요. 수백 년씩은 됐겠는데 이 나무들이 전부요? 여기 위로 서. 오빠 뒤에다 세워놓고 카메라 찍고 있어요. 오, 여기다. 여기. 우와. 여기 폭포 떨어지고 있어. 이거 봐. 오초. 애정품 너무 좋아. 저희는 지금 깡타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주워서 저도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공연을 해요. 오늘은 전통 국악 공연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벌리서부터 우리나라 전통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녀석은 겁이 없네요. 자연과 동물이 공존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있네? 뭐야, 한 집 건너 한 집 토끼야. 오늘 남해섬 투어를 끝냈습니다. 동물 4마리 전부 다 봤어요. 타조랑 다람쥐랑 청설모도 봤고 토끼도 다 봤고요. 이제 저녁 늦기 전에 구경할 수 있는 부분 다 구경하고 집으로 가요. 다들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모두 안녕.